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마우스나 키보드의 입력을 감지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매크로를 만들 때 시작 혹은 종료되는 조건으로 이 로직을 활용할 수 있겠죠. win32 api 라이브러리의 getKeyState 함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함수는 특정 버튼이나 키가 눌린 경우에 음수를 반환하고,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0이나 1을 반환합니다. 키가 눌린 경우 키 종류마다 그 값이 달라서 그냥 음수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어떤 값들이 반환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서 키가 눌린 상태인지 눌리지 않은 상태인지 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in32 API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로 할 건데요. 여기에다가, 어, 라이브러리 이름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설치할 때는 pywin32로 해야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조금의 시간 뒤에 설치가 되고, 이런 문구가 적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i m p o r 를 해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 볼게요. import win32 api. 요걸 실행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라이브러리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포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함수까지 한번 써볼게요. win32 api의 get key state 키의 상태를 얻겠다라는 직관적인 함수입니다. 이 안에다가 어떤 것을 감지할지 적어야 하는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감지해 볼 건데요.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구글링으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키 코드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일 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왼쪽 마우스 버튼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뭐 오른쪽 버튼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마우스이고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키뭐 0,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어 각종 키보드 키까지 이런 값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이니까 이거를 갖다 쓰면 되겠죠. 0x0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이거를 실행했을 때 어떠한 값이 나오?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키가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값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었죠? 0 아니면 1이라고 했었고요. 눌려있는 상태라면은 음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거를 그냥 실행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0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았기 때문에 0 아니면 1이 나오는데 0이 나온 것 같고요. 어, 마우스를 이걸 어, 실행하면서 클릭하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while문을 써가지고 그냥 계속 이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while true를 써서 계속 이게 이제 실행되도록 할 거고요. import time을 해가지고 좀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time.slip 0.1초 간격으로, 0.1초 간격으로 와일문이 돌게, 이렇게 하고, 요걸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계속 0이다가 클릭해볼게요. 클릭, 클릭하면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27. 그런데 1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누르면은 마이너스 128, 0000. 000. 1111. 01은 사실 제가 기준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1인 상태고 한번더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마이너스 128. 그래서 이, 자, 이거 끌게요. 이 마우스 왼쪽 버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이거나 마이너스 127. 요런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마우스가 클릭되지 않았을 때는 0, 1이고, 자, 여기 위에다가 적을게요. 마우스 떼진 상태, 0, 1. 그리고 마우스 클릭 상태는 마이너스 100, 얼마였죠? 127, 12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0보다 자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if문을 구성하게 되면 은 마우스가 떼진 상태인지 클릭한 상태인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봐 요거를 뭐 a라는 변수로 지정을 해놓고 if a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은 경우는 마우스가 클릭된 거죠. 프린트,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그리고 else, else는 그냥 요런 상태인 거죠. 마우스 떼진 상태. 근데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패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은 자 아무것도 없고 제가 클릭할 때마다 요 문구가 클릭될 것 같아요. 자, 클릭하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한번 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이 클릭되고, 지금 제가 꺼서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etKeyState 함수를 이용해서 마우스 버튼이 클릭되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뭐 제가 지금은 프린트를 넣었습니다만은 다른 명령어를 넣어서 매크로 시작 버튼으로 마우스를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작업으로 키보드 키가 눌린 것을 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아까 그 사이트에서 W 키의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내리면은 0x57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들고 올 건데, 0x57로 하면 되겠죠. 자, 요로 해서, 프린트 A를 해서, 얘는 눌리고 안 눌렸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은 000이 나오죠. W를 누르겠습니다. W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127, 마이너스 128. 네. 이렇게 어, 마찬가지로 0, 1. 안 눌렸을 때는 01이고, 눌렸을 때는 마이너스 127, 12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끝났네요 제가 근데 다른 걸 해봤을 때는 막만 넘게 나온 숫자도 있었거든요. 다른 숫자도 있으니까 어쨌건 0하고 1로 어, 안 눌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값, 음수로 눌린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요거랑 똑같이 그냥 쓸 거,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 문구만 바꾸면 되겠죠. W 키 눌림.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Y 문이 돌면서 A가 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else로 들어가서 계속 패스가 되고 있겠죠. 근데 W를 누르게 되면은 A가 0보다 작으면서 W 키가 눌림 이 문구가 출력될 겁니다. 자 W 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눌렸죠. 한번 더. 어, 이게 잘안 되네요. 지금 꾹 누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잘안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안될 때는 그냥 꾹 눌러서 이키 눌리는 게 인식되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키보드 키까지 눌리는 것을 해봤습니다. 사실 키보드 키 눌리는 것은 제가 뭐 여러 영상에서 키보드 모듈을 불러와서 했었거든요. 오늘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pip install 키보드 키보드 모듈을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키보드 모듈에 아 임포트 터해야겠죠 임포트 키보드 하고 키보드에 `isPressed()`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어 안에 들어간 내용이 직관적이에요.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F3을 눌린 것을 감지를 한다고 하면 여기 안에다가 문자형태로 F3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False라고 누르죠. 왜냐하면은 F3을 안 눌렀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while True 요거를 계속 할 건데 타임 이것도 0.1초마다 할게요 슬립 0.1초마다 그리고 프린트 자 이렇게 해서 하면 0.1초마다 false가 계속 나오다가 제가 F3을 누르면 true가 나오겠죠 요거 한번 실행하면 을 계속 false죠 F3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한 번씩 true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더 그럼 또 true가 나오고 쭉꾹 누르면 계속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false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아 중지를 하고 그냥 키보드만 감지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키보드 라이브러리 키보드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명령이 다소 직관적이라서요. 그런데 마우스를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win32 api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실 때로 이걸로 다 쓰셔도 되고 키보드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키보드 모듈을 이용해서 감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